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10월 5일입니다. 지역은 경남 고성이고요. 예,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봄동하고 월동 시금치를 뿌릴 밭에 토양 만드는 그 2차 토양 만들기. 그러니까 지난 9월 27일 날 제가 1차 토양 만들기에 대한 영상을 올렸죠. 그때 이제 석회 비료를 넣어서 화학적 개량을 해주고, 오늘 이제 미끄럼으로 퇴비하고 액비를 넣어서 토양 개량을, 물리적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소개했다시피 참깨를 생산했던 밭인데, 1차로 이렇게 갈아 놓은 밭에, 오늘 이제 여기에 퇴비를 넣고, 액비를 넣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만, 이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많아서, 우리 두 식구 다못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봄동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월동 시금치,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퇴비는 평당 반포씩, 그러니까 한 2평 정도의 봄동을 심고, 그리고 한 2평에는 월동 시금치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2평에 한포 정도, 그렇게 퇴비를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고루 헂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관리기로 로타리를 한번 딱 치면 됩니다. 이 퇴비를, 이거는 이제 완숙 가축분 퇴비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만들어 쓰는 퇴비는 양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가을 농사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축분 퇴비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절반 정도는 봄동을 심고, 또 절반 정도는 월동 시금치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오줌액비랑 깻목액비, 그리고 음식물액비 등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 액비통에 깻목액비죠. 깻목액비, 아주 진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이제 그물을 딱 씌워서, 깻묵 액비를, 한 말 통 가져가겠습니다. 이 깻묵 액비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질소, 인산, 칼륨이 고루 들어있는, 말 그대로 천연 액체 복합 비료입니다. 값도 싸고, 만들기 쉽고, 효과 좋고, 통만 하나 있으면, 물 부어서, 부엽초나 퇴비 한 움큼 넣어 놓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죠. 1년 내내, 우려내면서. 그리고 모자라면 또 깻묵 한 덩이 집어넣고, 또 물 부족하면 물 붓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그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구덕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구덕이 생기는 건 파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뚜껑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그 뚜껑의 비주가 열리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막 퍼내고 이럴 때 파리들이 날아와서 알을 낳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잘 안 오죠.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비주가 열려 있거나 그러면, 또는 깻묵을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 이게 깻묵이 바싹 말라 있다가 부풀면은 올라오거든요. 그때 이 뚜껑을 덜어 올리는 수가 있어요. 그때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세 가지인데, 바가지로 그냥 퍼내 버리든지, 아니면 작은 분무기에다가 살충제를 몇 방울 타서 그렇게 약을 치든지, 안 그러면 깨서 토치에 불을 붙여갖고 거슬려 버리면 다 죽습니다. 이제 드러내고 나면
망을 씻고.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양이 줄었잖아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렇게 줄면 여기 물을 또 가득 채우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묽어지면 깻묵 한 덩어리 더 집어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딸딸 긁어서 쓰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이어 나가면 미생물은 더 이상 처음에 하듯이, 예, 탭이나 이런 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미생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 보충하고 깻묵만 계속 보충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넣다 보면은, 아, 이게 이제 조금 묽어졌다 이러면 또 깻묵 한 덩어리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또 넣으십니까? 자, 이렇게 이제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거는 좋은 겁니다. 이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거는, 예, 부속이 아주 잘 돼서, 예, 거름이 잘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물을 부으면 거품이 안 일어나죠. 그리고 통은 항상 깨끗이 하고 빈틈 없도록 확 닫아 놓으면 됩니다. 자, 다음 요거는 음식물 액비입니다. 이 음식물 액비 또한 아차 잘못하면 구더기가 생길 수 있는데 뚜껑 관리만 잘하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들이 위로 붕 뜹니다. 그래서 자주 저어서, 예, 이렇게 따라앉도록 해주시고. 그래도 이제 계속 넣다 보면은 국물은 떠서고 찌꺼기들은 또 많아지고 이러면 언젠가는 꽉 차겠죠. 꽉 차면 이 끈덕이만, 예, 건져서 이렇게 이제 퇴비 만드는 여기 퇴비장에 이런데, 예, 같이 넣어서 부숙을 시키면 또 퇴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음식물을 그대로 땅에 넣으면 안 돼요. 어제도 제 아는 지인이 비닐봉다리 뭘 담아가길래 그건 뭡니까 하니까 음식물 찌꺼기 어디 갖고 가는데, 이게 밭에 넣으려고. 그 밭에 넣으면 바로, 예, 애벌레 생깁니다. 풍뎅이가 와서 알 놓으면 군병이 생기고요. 예, 고자리파리 와서 나오면 고자리파리 애벌레 생기고, 파리가 와서 나오면 구더기 생기고, 좌우지간 땅 속에 유기물을 부숙되지 않은 걸 집어넣으면 거기는 해충이 생긴다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내 땅에는 완숙된 유기물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텃밭농부 채널에 댓글 질문에 애벌레 생긴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는 질문이 없어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걸 죽인다고, 예, 토양살충제 쓰지 마시고요. 토양살충제 쓰는 순간에 내 땅은 같이 죽는 겁니다. 예. 토양살충제 쓰면 어떻겠습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생물들이 다 죽겠죠. 지렁이도 죽고. 예, 그러면 토양은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미생물이 짓는데 그 미생물 다 죽이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 완숙된 퇴비를 넣어서 땅 속에서 벌레들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이 음식물 액비, 이것도 아주 좋은 거름이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옛날부터 사용해오던 그런 꾸중물 액비 아닙니까? 사실 채소류들을 키우는 데는 퇴비하고 이 액비 오줌 이런 것만 있으면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화학비료 전혀 필요 없이. 예. 이 텃밭농부 채소 키우고 뭐 하는데 화학비료 안 쓰잖아요. 제가 화학비료 쓰는 거는 딱 과수나무에 가을 감사 그 비료 넣을 때 그때만 딱 씁니다. 그 이외에는 화학비료 저는 안 씁니다. 예. 자, 이것도 한 통 이렇게 하면 이제 액비가 음식물 액비, 깻묵 액비, 예, 한 마리씩 됐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액비 또한 쓰고 나면 퍼내고 나면 또 이제 이 망을 또 깨끗이 씻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을 또 채우는데 음식물 액비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한 5cm 남겨놔야 돼. 그래야 또 내일 나오는 걸 넣을 수가 있죠. 근데 액비는 매일 안 퍼서니까 그래서 여유를 좀 놔놔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품이, 굵은 거품이 생긴다는 얘기는, 예, 부숙이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멋진 거름이 됐다 하는 증거입니다. 굵은 거품이 생긴다.
이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우리가 넣어놓은 이 음식물 찌꺼기들을 전부 먹고 분해를 시키면서 그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액비를 만드는 거는 미생물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역할은 여기에 담아주는 역할, 물 부어주는 역할밖에 없죠. 또 마찬가지로 뚜껑을 잘 닫고 주변을 깨끗이 그렇게 해야 흘려들이 안 생깁니다. 자, 그러면 액비를 들고 가겠습니다. 자, 액비를 들고 왔습니다. 그럼 이걸 바가지로 이제 물조리 같은 걸로 뿌려도 되고요. 이렇게 바가지로 흩어서 뿌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관리기로 한번 갈아엎을 거니까 고루 이렇게 자, 이곳은 제가 오줌 액비를 모아두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통에다가 받아서 여기에다가 오줌을 받아서 이렇게 꽉 막아 놔도 됩니다. 그러면 딱 2주일만 지나면 그름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오줌에는 이제 이 요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다 순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줌 액비는 많은 초보 농사꾼들이 이것도 발효를 시키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오줌은 발효를 시키는 그름이 아닙니다. 내 몸에서 이건 이제 전부 혈액을 걸러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몸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그 자체가 그름입니다. 그냥 의약품이고 그래서 내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천연 질소비료입니다. 이거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돈 주고 물로 씻어서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딱 통 속에 담아 놓으면 냄새도 안 나고 잘 보관이 됩니다. 오래 보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텃밭 농사에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두 사람의 오줌만 모으면 150평의 텃밭에 요소비료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깻묵 액비하고 음식물 액비는 다 넣었고 여기 이제 오줌 액비를 추가로 넣겠습니다. 한 반마리 정도 넣으면 되죠. 이렇게 꽉 막아 놓으면 전혀 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고루 뿌려 놓고 도파리로 잘 섞어 주면 됩니다. 그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옆에 있는 김장 배추며 김장 무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쪽파 상추 이 다 이렇게 토양을 만들어서 키우지 않습니까? 잘 크고 있죠. 아주 건강하게 맛이 있는 그런 됩니다. 자, 이제 관리기를 가지고 이제 고루 섞어 주겠습니다. 관리기를 이용해서 이제 퇴비랑 액비 넣어가지고 잘 섞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 12줄 쇠사랑 요걸 이용해서 이제 두둑을 만들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봄동, 이쪽은 올동 시금치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가에 이제 밀려 나가 있는 이런 흙들을 안으로 집어넣고요. 왜냐하면 가에 밀려 나간 이 흙 속에 퇴비들이 많이 밀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절대로 이런 풀, 이런 유기물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들어가면은 불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두둑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배추는 두둑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많이 내려갈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시금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똑같이 한 5cm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을 또 지금부터 한 2주간 열심히 또 매일 흠뻑도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계획은 파종을 10월 20일 날할 계획입니다. 근데 중부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빨라야 되니까 그렇죠. 아마 중부 지방은 지금쯤 파종을 해야 되는 시기고, 남부 지방은 지금부터 토양 만들기를 해서 10월 한 20일경 그때에 파종을 하면 또 겨우 내내 크는 이 시금치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봄동 또한, 이 봄동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봄동이 맛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추운 겨울에 나오는 거라서 더욱더 귀하고, 또 겨울철에 먹는 그 봄동 배추 맛이 일반 또이 김장철에 나오는 이런 배추 맛하고는 또 다른 그 특별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봄동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빼지 않고 또 키웁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봄동하고 물동 시금치, 여기는 봄동은 이제 나중에 멀칭 비닐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여기 직파를 할 겁니다. 직파를 할 거고, 여기는 이제 비닐 멀칭 없이 시금치, 그걸 이제 파종을 해서 그렇게 키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한 2주간 열심히 물주기를 해서 토양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 텃밭 농부가 봄동하고 겨울철에 키우는 이 월동 시금치 밭을 2차로 토양 만들기 미끄럼 놓고, 미끄럼으로 퇴비하고 액비를 넣어서 잘 일구어서, 그리고 두둑을 만들어서 물조기를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안내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